혼성 단체 결승전 국제 양궁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광역시에서는 이한샘 선수와 김수린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김선우, 이은하 선수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부 혼성 결승 경기. 또 이제 일반부가 되면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합 경력이 조금씩 쌓이고 이런 노련미가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도 기록이 좀 높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부 울산광역시 선수들과 경기도 선수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가슴팍에 있는 저 다양한 무늬들이 계속 눈에 띄네요. 네, 이 무늬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규정에는 네.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 줄이 이렇게 가슴에 닿았을 때 옷에 걸치지 않고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 장치입니다. 도구지만 나름의 멋을 부릴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1번 표정입니다. 울산광역시 이한샘 선수와 김수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 표적 경기도 김선우 선수와 이은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최수정 라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고등부와 대학부 일단 남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남자 선수가 먼저 쐈을 경우에는 상대편도 남자 선수가 먼저 쏘고 이렇긴 했습니다만 이제 남녀가 섞여서 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 네. 해외 경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첫 번째 화살 10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선우 선수가 10점. 그리고 이은하 선수 9점입니다. 10점과 9점 좋은 스타트의 경기도. 이어서 울산광역시 9점 이한샘 선수입니다. 이어서 김수린 선수 10점. 네, 개인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혼성에서도 아주 잘하는 첫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대 19 동점 상황. 경기도 김선우 9점. 이어서 경기도의 이은하 선수 왼쪽 아래 9점으로 들어왔습니다. 37점으로 1세트 마무리한 경기도. 다시 울산광역시 이한샘. 타이밍 좋았어요. 10점. 여기에서 이한샘 선수가 10점을 성공시켰고요. 김수린 선수. 정확합니다. 10점과 10점. 자, 이렇게 되면 39대 37. 먼저 두 포인트 울산광역시입니다. 김수린 선수 그 좋은 컨디션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도
더 점수입니다만 같은 위치로 꽂혔어요. 네,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살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상승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대 37. 두 점 차로 울산광역시가 세트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수들도 기록이 나쁘진 않는데 그렇죠. 조금 더 울산광역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선수들 경기를 보다 보면 누구 한쪽이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때 약간 변수 그리고 한쪽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하는 게 뭔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실력은 정말 비슷비슷 정말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2세트 들어왔습니다. 첫 화살 김선우 선수 9점입니다. 이어서 같은 경기도 이은하 선수. 9점과 10점 라인 근처. 우선은 10점의 표적 판정이 들어옵니다. 울산광역시 이현샘 선수. 타이밍 좋습니다. 9점과 10점 이번에도 걸쳐 있어요. 10점의 표적 판정. 김수린 선수 네, 9점으로 들어옵니다. 양 팀 다 표적 판정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19대 19. 좋은 위치 9점으로 들어왔습니다. 2세트 경기도의 마지막 화살. 9점. 비슷한 구수로 조준을 성공한 경기도 선수들입니다. 37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부 경기 때만 해도 바람의 방향이 9시로 불었는데 지금은 3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9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을 한 것 같죠, 이한샘 선수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9점은 쌌지만 3시로 네. 흐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오조준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린 선수 9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표적 판정 두 화살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포인트가 갈리게 되겠습니다. 네, 김정수 표적 심판이 아마 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쪽에 지금 10점과 9점에 걸쳐 있는 화살이 하나씩 있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선수들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서 반대로 노리고 있었던 선수들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m에서는 이렇게 3시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만 이렇게 서 있는 70m 사선에서는 또 반대 방향이 불 때도 있거든요. 네. 그 판단을 정말 우리 선수들은 연습 때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시합 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뭐 주변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70m가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지만 깃발로 인해서 아, 저 정도 바람이면 내 자세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연습 때 충분히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고 과감하게 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군요. 자, 선수들 다음 세트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김선우 선수부터 10점 들어왔습니다. 10점 시작하는 경기도.
그리고 이은하 선수 경기도. 와, 10점이에요. 텐텐이 나옵니다, 경기도. 그리고 앞선 2세트는 이제 한 포인트씩 나눠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 포인트는 3대 1 상황입니다. 8점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타임이 짧은 게 강점이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수린 선수. 9점. 텐텐을 쏜 경기도 쪽이 여유를 좀 가지게 되는 3세트입니다. 경기도의 김선우 선수. 여기에서 조금 오른쪽 9점. 이어서 경기도의 이은하 선수. 10점으로 들어옵니다. 과감한 슈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네 발을 쏴서 39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어서 울산광역시의 이한샘 선수 10점. 그리고 김수린 선수입니다. 김수린 선수의 화살 아쉬운 9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39대 36 세트 포인트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팀들이고요. 네, 선수들이 모두 실수를 하여도 다음 발에 바로 10점을 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구나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살 성적뿐만 아니라 이 다음 화살의 위치들을 보면 이 선수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주진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만큼 믿고 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세트 39대 36. 두 포인트를 따라 붙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3 동점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트의 동점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더 집중을 하고 긴장감을 이용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김선우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살짝 놀랐는데 9점. 이어서 경기도의 이은하 선수. 10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엑스텐 집어넣으면서 19점. 울산광역시 이한샘 선수입니다. 역시나 따라옵니다. 10점입니다. 뒤에서 서로 코멘트를 주고받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김수리 선수 10점. 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선수 이 두 선수가 10-10을 쏘고 나와야 조금 더 메달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양 팀 선수들 감각이 좋습니다. 해냈습니다. 김선우 선수 10점. 자, 그렇다면 이은하 선수 어떨까요? 9점입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자, 38점으로 4세트 마무리한 경기도 선수들.
먼저 울산광역시 이한샘 선수. 타이밍 오 9점입니다. 이제 김수린 선수가 10점을 쏘게 되면 우승이 확정됩니다. 김수린 선수 9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역시 끝까지 갑니다. 네 슈드오프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동점일 경우에는 슛오프라고 해서 각각 선수가 한 발씩 쏘게 됩니다. 그래서 10점에 가까운 선수들이 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 발씩 쏴서 함께 점수를 먼저 보게 되겠고요. 네. 이제 함께 점수가 만약 같게 되면 조금 더 가까운 선수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점을 쏘더라도 X10에 가까이 쏘는 선수들이 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각자 한 발이긴 합니다만 정말 한 발 승부가 됐습니다. 이 슈도프가 정말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떨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이 중요할 텐데요.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가볍게 화이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김선우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김선우 선수, 우와, 10점입니다. 위치도 정말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은하 선수. 표정 여유가 있습니다. 아 먼저 그리고 울산광역시 쪽에서 쏜 것 같죠? 지금 9점입니다. 이한샘 선수가 9점이었고 이제 이은하 선수 과연 9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0점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10점도 X10에 더 가깝게 쌓아야 합니다. 네, 김선우 선수가 지금 X10 그 테두리 위쪽쯤으로 겨냥을 했었거든요. 네, 김수린 선수가 이제 조금 더 X10에 가까이 쌓아야 그렇죠. 점수는 같지만 그래도 X10에 더 가깝게 쌓아야 승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웃네요, 김수린 선수도. 이럴 때 웃는 선수가 인류 아닌가요? 아 정말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개인전에 이어서 본인 손으로 이제 한 번 더 금메달을 노릴 기회가 왔습니다. 웃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 이런 승부가 또 마지막에 나옵니다. 울산광역시의 김수린 선수 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화이팅 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한샘 선수 가볍게 한번 주먹 터치를 주고 받았고요. 김수린 선수 들어왔습니다. 표정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화살 8점으로 갑니다. 아 충분히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결국 네. 슛오프까지 갔지만 경기도의 김선우, 이은하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더 빛났습니다. 아 명승부였네요 정말. 네 압박감이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실습을 나와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5-4였습니다. 결국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기도의 김선우, 이은하 선수가 일반부 혼성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